뭐 가게 일찍 심하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지금 내일은 행정명령이 떨어졌어요. 3월 30일까지 다문 닫으래요. 그래가지고 지금 다문 닫아요. 집에 왔더니 연락 왔더라고. 너네 문 닫을 거네. 닫아야 되잖아요. 맞다고. 그래갖고 컨펌 주는 거라고. 속도 좀 상하고. 아, 그럼 우리 직원 월급이야 뭐 휴가지만 가게세 이런 거는 뭐 누가 줘? 안 그렇습니까? 유리 글라스도 갖고 집에서 술방 하려고. 이거 손님한테 서비스 받은 건데 와인 되게 좋은 고급 와인인데요. 발렌타인 23년. 다 들어있습니다. 로얄 살루트 21년. 갔나? 새 거예요. 다 들어있어요. 아직 오픈도 안 했어요. 700ml밖에 안 하네. 그래서 맥주부터 한잔 해가지고 오늘 뭐 다들 속상하시잖아요. 다 같이 한잔 해요. 라이브 한번 찍으려 했는데. 그래갖고 지금 몇 시야? 지금 몇 시니? 3시 반. 3시 반이에요. 3시 반부터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몇 시까지 먹나 한번 보려고요. 천천히. 그리고 소주 안전하자고 생각해. 소주 한 박스 딱 깔고 계속 꺼내서 마실라고. 한번 기록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한 박스에 20병 들어있거든요. 뭐 술이라 당나라 때 이태백이라고 그랬습니다. 근심을 쓰는 빗자루와 같다. 지금 뭐 근심 걱정이 많습니다. 저도 나름 뭐 한국도 가야 되고 돈도 옮겨야 되고 뭐 식당도 그렇고 다 근심 걱정이 많은데 뭐 어떡합니까? 자, 다들 걱정하지 마시고 한잔 하십시오. 치얼스. 반찬은 안주는 별거 없어요, 지금. 제가 어제 부추김치가 먹고 싶어갖고, 부추김치 만든 거. 그리고, 뭐야, 이거? 뭐, 감자, 뭐. 우리 안띠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갑자기 그러니까 딱 크로스가 돼버렸어요. 뭐 저희같이 작은 업체가 괜찮지만 아까 라피오레 원장님한테 전화 왔는데 목소리에 근심 걱정이 많으시더라고요. 어떤 큰 업체들은 장난 아닐 거예요.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죠. 뭐 어떡합니까? 쭉쭉 마셔야 돼. 지금 우리 아들들도 영상 찍으러 왔습니다. 뭐 잔뜩 사다가 찍고 있네. 에이, 뭐 유튜브나 해야죠. 뭐 안 그렇습니까? 그래도 좋아요. 왜냐면은 할 게 없으면은 아 진짜 그렇잖아요. 사람이 이렇게 계속 하다 뭐 할 게 없잖아. 뭐 술 먹고 노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근데 저는 그래도 이 유튜버를 6개월 동안 해놔갖고 우리 시청자 애독자분들이 있잖아요. 그래갖고 저는 이것도 참 제가 미리 이렇게 해놓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영상 실망은 못하지만 이렇게 한잔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담배 하나 빌게요. 오늘 좀 이해해 주세요.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거진 2주 동안 강제로 문을 못 열게 해놨어요. 이게 행정명령이에요.
내일부터 경찰들이 순찰 돈대요. 근데 뭐 슈퍼, 식료품점 이런 데 괜찮다. 말레이시아는 이렇게 한번 확 할 때 확 하는 그런 맛이 있어, 진짜. 근데 우리가 뭐 어쩔 수 없어요. 뭐 외국인이다 보니까. 우린 이방인이잖아요, 포레너. 그러니까 뭐 크게 그런 게 없습니다. 가람 까야지, 안 그렇습니까? 자영업자들 진짜 힘없어요. 우리 월급쟁이 분들 얘기하시잖아요. 자영업하고 싶어 한다. 근데 회사 나오면 지옥이란 말 있잖아요. 전 진짜 자영업하기 싫어요. 그래서 너무 알아버리니까 저는 이제 자영업을 안 하고 플랫폼 비즈니스 하려고 합니다. 요즘에 뭐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 하잖아요. 유튜브 하면 돈 돼? 얼마 돼? 유튜브 하면 다 돼? 안 돼요. 유튜브는 떡상이 별로 없습니다. 진짜 1%나 될까? 0.01% 정도? 이 유튜브를요, 돈을 보고 하면 안 돼요. 제가 한 6개월 해보니까 그냥 즐겨야 돼, 내가 이렇게. 아, 이거를 너무 하나 하는데 막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해도 힘들어.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뭐, 그러다 보면 뭐 좋은 콘텐츠도 나오고. 어떻게 항상 대박만 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대박, 중박, 쪽박이 있죠. 컨텐츠도 똑같아요. 제가 뭐 파워 유튜버는 아니지만 그래도 처음에 올렸던 영상들은 평균 시청 시간이 2분을 못 넘겼어요. 근데 요즘에 한 5분 됩니다. 평균 시청 시간이. 아유, 많이 발전되는 거예요. 한 달에 1분씩 발전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은 1년 되면은 12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예요. 그러니까 단무지 전략. 단순 무식 지속적으로. 컨디션 좀 괜찮아. 그럼 뭐 좀 자막도 좀 깔고. 아, 컨디션 안 좋아. 그래도 찍어요. 제가 어제는 진짜 아유 진짜 찍고 싶었는데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컨텐츠가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어제 하루는 그냥 푸시했어. 오늘은 이제 갑자기 가게 문 닫아 이러니까 분위기 싸합니다, 진짜. 뭐 전 세계적으로 그렇지 않겠지. 제가 술잔 꺼낸 거는요, 수립도 저기 또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저 보이시죠? 여기. 또 냉장고에도 있습니다, 꼬냑. 제가 술을 좋아하니까 술 선물이 많이 들어와요. 소주가 지금 한 5박스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술 걱정은 안 합니다. 한 달은 먹겠죠. 5병은 100병 아닙니까? 100병. 하루에 3병씩. 근데 안주가 부실하네. 제가 퇴근하고 오면서 은행 원부 보고 한 30분. 여보, 내가 가서 술방 짓게 준비 좀 해주세요 했더니 우리 집사람이 안 해놨네, 하나. 아, 술은요, 약한 순으로 먹어야 돼요. 마무리로 먹을 거예요. 다 먹을 거예요. 와인은 되게 좋은 와인이에요. 우리 손님이 선물로 주셨는데, 이 손님이, 하여튼 뭐, 제가 와인은 잘 몰라요. 근데, 이 뒤에 구멍이 난 게 좋은 거래요. 근데, 딴 것도 구멍이 나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레드와인인데, 레드와인은 또 고기 스테이크랑 먹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갖고 레드와인은 열에 소주. 글라스가 때려요, 글라스. 다들 힘드시죠?
저도 힘들어요. 살다 보면요, 이런 힘든 일이 와요. 이것보다 더 힘든 일도 겪죠. 근데 하수들은요, 힘든 일을 만나잖아요. 울어요. 그리고 화를 내요. 근데 살다 보잖아요. 고수들은요, 웃는대요. 하하하, 웃는데. 그래갖고 제가 우리 여러분들한테, 제가 고수는 아니지만, 뭐, 웃으면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고, 웃으면 행복해진대요. 내가 웃는 거예요. 그리고, 뭐 걱정은 없습니다.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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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우리 또 문열이가 있잖아. 우리 문열이. 문열이 인사해봐. 이제 낮잠 잤어요. 밤에는 맨날 짓거리하고 잤어요. 안녕하세요. 문열. 안녕하세요. 두부계에요, 두부. 안녕하세요. 문열이 소주 한잔 핥혀? 우리 문열이 되게 잘생겼죠? 애교 등글이에요. 애교가 너무 많아. 네, 뭐 우리가 힘든 일이 살다 보면 겪지 않습니까? 오르막 있고 내리막 있고 자빠질 때도 있습니다. 좋은 일도 있고. 근데 이 좋았던 것만 기억하고 싶어요, 항상. 그래갖고 저는 우리 집사람이랑도 이렇게 뭐 한 18년째 살고 있지만 좋았던 게 90%였던 것 같아요. 안 좋았던 게 10%. 아, 100%가 어디 있습니까? 좋았던 게 한 70-80%만 돼도 좋은 거예요. 내가 집사람이랑 좋은 시간 많이 가지려고. 근데 첫날은 뭐 술방으로 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맛있는 안주 좀 사다가 이제 하려 했는데 솔직히 좀 짜증도 나고 갈증이 나더라고요. 그래갖고 좀 서둘러서 출하치고 있습니다. 이게 뭐 다들 힘드실 때고 그러니까 힘내시고. 그리고 또 집에서 술 한잔 먹으니까 좋네요. 문열아, 너 먹을 거 없는데? 이뻐. 문열 옆에 와 있어요. 문열 일로 와. 여기 와 있지. 아유, 잘생겼지. 얘가 포메리안이랑 치아와 믹스해. 그게 뽀뽀로 막 해. 애교가 장난 아니야. 너무 이뻐. 아유. 우리 집에 와서 6개월 만에 태어나서 이제 뭐 한 8개월, 9개월 만에 총각딱지 뗐습니다. 예쁜 푸들 누나가 있어가지고 연상의 여인이에요. 기저귀를 채워놔야 돼요. 기저귀 안 채우면요 사방에 찌리네. 개 안 키우는 사람들이 저희 집에 오면 개 냄새가 난대 하더라고요. 개가 두 마리나 있고 또 새끼를 낳으면요 소파 옆에 구석에다가 이렇게 안 쓰는 이불 깔아주면요, 거기서 가서 지가 알아서 나와요. 참. 처음에 새끼 낳았을 때는 진짜 감동의 파도를 쳤습니다, 진짜. 막 미역국도 끓여 먹이고, 고기도 굽는 거. 근데, 이제는, 한 세 번 나니까, 아, 낫냐? 그래요. 그래갖고, 쳐다보지도 않아요. 새끼 놓고 쳐다보면 안 돼요. 우리 집사람은 돼. 왜냐면 걔들이 우리 집사람을 워낙 사랑하거든요. 근데 제가 가면 긴장해요, 걔들이. 스트레스 받아갖고, 저는 아예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러다가 이제 한 달 지나면 그때 이래 보면은, 아, 꼬물꼬물한 게 예쁜 것들이 나와 있어요. 근데 색깔이 다 우리끼리 해요. 아빠는 예쁘고 하얀데. 제가 호랑이띠거든요? 근데 호랑이띠랑 개들이랑 같이 키면 개들이 오래 못 산대요. 근데 우리 문열이 오래 살 것 같아. 문열이 와. 우리 문열이는요, 제 손을 좋아해. 제 손을. 제 손을 되게 좋아해. 자기의 소중한 부분을 제 손에다 갖다 붙인대요. 워낙 제가 깨끗이 목욕을 시킵니다. 그게 괜찮아요. 아, 이제 술이 딸딸한데. 또 술 한잔 먹으면 이게 잘 털리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술방 이거 쉽지 않아요. 아 술방을 제가 제 영상 보시면은 술방을 많이 찍었는데 아 술방 찍잖아요. 다음날 힘들어요. 네. 샤워하고 옷 편한 걸로 갈아입고 소파에 앉으면은 좀 아 이거 가죽 소파예요. 인테리 제가 산 거 아니고 집 경매로 샀는데 인테리어 좋은 소파예요. 이 가죽이라서 그런지 오래가요. 이 소파에 앉아서 찍으면은 좀 싸가지 없어 보여요. 그래갖고 제가 이렇게 쪼그려 앉아서 소주 술 떨어지면요 다 뜯어요. 네? 알을 암탉이 알을 까듯이 이렇게 해갖고 소주를 나 이래 꺼내갖고 아 넘어져가지고 다쳤어요. 술 먹고 넘어진 건 아니고 배달 가다 넘어져가지고 아유 많이 다쳤어요. 아파요. 아우 이게 나이 먹으니까 자꾸 자빠져요. 불쏘 아 그러니까 다리 힘이 빠져서 이게 근육이 녹는 거예요. 1년에 7% 8%씩 녹는다는데 마흔 넘는 벌써 87에 56 7 49% 녹았네. 제 근육이 많이 녹았어요. 제가 이 군생활을요 22사단 81mm 55연대 12중대 81mm 81mm가 뭐냐면요 대포를 이렇게 이고 다녀요. 그걸 지금 매주 비상이 걸려요. 그러면은 1500고지를 치고 올라가요. 거점에다가 포 딱 설치하고 있는데 남들보다 한 20kg 정도 더 들고 다닌 거야. 기본 군장에 총에 뭐 방독면 군장 대포.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중학이 중대는 네? 제가 중학이 중대에서도 상위 5% 안에 들었어요. 참호격투 뭐 포 완포 들고 뛰기 하면 제가 항상 1등이었습니다. 우리 뭐 동기들이나 선후배들은 알 거예요. 근데 나이 먹으면요 다 쓸데없어요. 지금 뭐 여러 뭐 격투기 선수하고 뭐 힘 자랑하고 그런 친구도 있죠. 20, 30대 나이 먹어봐. 나이 먹으면 겁쟁이가 돼요. 겁쟁이. 그래갖고 저는 그냥 피해요. 이렇게 다니다가 뭐 시비 붙이고 하면 아예 이러고 피해요. 제가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고신수. 자 주먹으로 치는 거 아니에요. 자 손을 이렇게 벌려요. 이게 뭔지 아세요? 아 그만해 그만해. 이게 뭐냐면은 이 손이 내 마음을 오픈해. 그만해 그만해 하잖아요. 이러다가 계속 들어오잖아요. 이렇게 하잖아요. 다 걸려. 이해되세요? 이렇게 들어가 줍니다. 이렇게. 그러니까는 주먹 꼭 쥐고 하는 거 아니에요. 주먹 꼭 쥐고는요 잡아놓고 조지는 거고 손을 이제 피잖아요. 야 그만해 그만해 하면 칼이 들어와도 왼손으로 막으세요. 왜? 오른손으로 밥을 먹고 똥을 닦아. 왼손은 주세요. 그리고 오른손으로 죽였거든요. 이거 우리 옛날에 그 뭐죠? 특공무술 할 때 배운 거예요. 내 살을 주고 뼈를 취해라. 근데 칼 들어올 때는 네 잠시만요. 아유 죄송합니다. 전화가 갑자기 와. 여보 같이 한잔해요. 또 갑자기 왜 저래. 날 미워하지. 요즘에 잘해줬더니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저기 화내고 그래요. 저래 저희 집사람도 지금 스트레스 받았어요. 뭐 애들 걱정도 되고 뭐 근데
저한테 원래 전화 안 그러는데 어떡해요. 제가 받아줘야지. 사랑하는 마누라인데. 우리 마누라가 누구한테 그러지 못해요. 우리 집사람은요 남들한테 짝소리도 못해. 근데 유일하게 저한테만 떼꾸라스. 그러니까는 제가 받아줘야지 어떡합니까. 내 마누라인데, 내가 사랑하는 여자인데 받아줘야지. 이제 옛날에는요 아주 무릎 착 꿇었어요. 근데 아들 둘 낳더니 호랭이가 되더라고요. 고양이 같은 마누라. 근데 어떻게 사랑하고 이쁜 사람 별거 없어요. 저 사람이 있으면 편해. 저 사람이 있으면 그냥 편하고 좋아. 그게 사랑이에요. 뭐 번쩍 이런 거 없어요. 이 말은 제가 정답일 거예요. 왠지 아세요? 저 사랑을 많이 해봤어요. 진짜로. 가슴 아픈 사랑도 많이 해보고. 이별도 많이 해봤죠. 어렸을 때. 어렸을 때 좀 발랑 가졌었어요. 근데 집사람 만나면 안 그래요. 왜? 저는 개새끼가 아닙니다. 전 늑대새끼예요. 늑대. 늑대 아시죠? 울프. 잉글리시 울프. 늑대는요 자기 처자식 지킬 줄 압니다. 저는 아무나한테 가서 안 그래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 그걸 알아. 그러니까 저 같은 놈이나 18년이나 살아주셨지. 고마워 나 진짜. 근데 그걸 우리 부모님들이 더 잘 알아. 네? 우리 아버지도. 저희 아버지가 우리 집사람이 저는 결혼할 때 우리 집사람은 생을 하는데 아 시아버지가 울어. 우리 아버지가 막 우셨어요. 왜 그런지 몰라. 우리 아버지가 형이나 막내 결혼식 시킬 때는 안 울었거든요. 근데 제 결혼식 때 그래 우시더라고. 그래서 우리 집사람한테 아 잘할 거야. 우리 아들이 잘할 거야. 이걸 제 앞에서 자꾸 얘기를 해. 잘할 거야. 잘할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걱정되셨나 봐. 저 아버지가 좀 감성적이셨거든요. 아버지가 또 솔직히 이런 말 하면 인물이 좋으셨어. 저는 아버지한테 잽도 안 되는. 우리 아버지가 진짜 멋지셨는데. 그 아들 결혼식에 그래 우셔. 그래 제가 아빠 왜 울어요? 그랬더니 아버지 왜 울어요? 그랬더니 눈물이 난다. 그래서 막 우시더라. 우리 집사람이 지금도 그런 얘기해. 그때 아버님이 자기가 잘할 거야 하는데. 아버님 말이 맞다고. 그리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가끔 뭐 부부싸움 다 하잖아요. 욱하지 말라고. 어렸을 때는 좀 분노 조절 장애가 좀 있었어요. 좀 결성 과정에서 자라고. 아 우리 집사람이 지금 안주해 왔어요. 돼지고기를요 밀가루나 전분에 대해 묻혀가지고 볶다가 마늘이랑 대파 썰어놓겠는데 여보 진짜 맛있어. 여보 쌈장에다 갈릭에다 칠리 발라 주세요. 맛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보셨죠? 여기서 한수 배워야 돼. 자, 오 진짜 맛있어. 칭찬이 먼저 가야 돼. 기분이 좋잖아요. 그 다음에 세컨 오더가 들어가.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삼겹살 간장 볶음인데 갈릭이랑 이 칠리발이 쌈장에다 쫙 찍어 먹어도 맛있잖아요. 소스가 좀 있어야 돼. 요 양파도 필요해. 양파. 그 양파랑 갈릭이랑 그 쌈장 좀 주세요. 아 거의 다 있어. 우리 집사람들 지금 합석하고 싶어해. 근데 뭐 집사람도 중요하지만 우리 집사람이 유튜버에 질투라고 했어요. 맨날 제가 유튜버만 보고 있어요. 그래도 좋은데 어떡해. 안 그래요? 단무지입니다. 단무지. 그냥 즐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로 뭐 내가 꼭 돈을 벌어야 되겠다 이런 게 들어가면 안 돼. 사람도 똑같아. 사람도 똑같아요. 내가 이 사람을 이렇게 탁 걸어갖고 돈을 빼야 되겠다. 그럼 재비적 해야죠. 재비적 표 안 나게 해야 돼 뭐든지. 근데 내가 그냥 좋아. 끝이에요. 내가 좋아. 좋은 거야. 이래 가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근데 저는 제 감정을 잘 숨기지 않습니다. 왜? 제가 감동 깊게 읽은 책 중에 하나가 있어요. 저 호주에 호스피스 병동에 간호사가 쓴 책인데 사람이 죽기 전에 가장 후회하는 몇 가지, 일곱 가지인가 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아, 일 좀 좀 덜 할 걸. 좀 감정 표현 좀 잘하고 너무 참고 살잖아요, 우리 현대인들. 근데 저는 좀 화나면 확확 내요. 웃기면 막 확 웃고. 그것밖에 더 있습니까? 좋으면 좋고 싫으면 싫다 얘기할 줄 알아야죠. 전 그게 자신감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 소체가 직장 생활하고 그러면 그런 거 잘 못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근데 저는 그럴 수 있어요. 그래갖고 제가 화나면은 사람들이 되게 무서워요. 우리 직원들도 그렇고 애들도 그렇고. 근데 무서워하는 건 지들 몫이지. 안 그렇습니까? 어우 집사람 막 예뻐요. 또 야채 이렇게 예? 제가 좋아하는 칠리발 양파 또 팍 다 해다 줘요. 어이 하면서 여보 일로 와. 제가 이제 좀 꼬셔가지고 다시 한번 찍어봤어. 이건 지금 뭐 얼마 안 됐어. 그쵸? 술방 뭐 기본 한 시간 찍는 거 기본 아닙니까? 또 술 한잔 들어가면 잘 털리지 않습니까? 아, 고기가 좀 늦게 해요. 칠리발이. 그리고 또 생마늘 좀 먹어줘야 돼. 맛있어. 근데 저 집사람도 술을 좋아하는 여자이기 때문에 찍다고 와서 앉아. 보통 내면 제가 너무 잘 알지. 그리고 사람은요 제가 살아보니까 너무 막 이래 살 필요 없어. 자기 감정 숨기면서. 왜냐면 살아봐야 얼마나 산다고. 안 그렇습니까? 내가 기본적으로 지킬 건 지키고 해놓고 해놓고 그 다음부터는 내 마음이지. 안 그렇습니까? 누가 뭐 내 인생 대신 살아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게 너무 확고해요. 저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제 자영업만 벌써 한 19년 했어요. 19년 난민 때서 일하는 게 별로 없어 저는. 그리고 제가 이런 걸 깨닫는 거는 뭐 제가 책이나 이런 거 주변 사람들 보고 깨닫는 것도 있지만 살아보니까 다 깨닫게 돼요. 좀 더 낮게 임하려고 하고 좀 더 겸손하게 살려 하는데도 그렇게 잘 안 감춰질 때가 있어요 저도. 근데 이런 걸 알면서도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모르고 가면 막행이고. 저는 뭐 제가 잘났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항상 얘기해요. 내가 잘났다는 얘기는 아닌데 살아보니까 내가 깨닫고 느끼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인생은 공부 중, 러닝 중이라는 것 같아요. 제가 인정하는 게 그런 거예요. 뭐 나이 어린 사람들 내가 무시하고 그러진 않지만 더 잘해주지. 근데 우리 형님들 뭐 나이가 60 넘은 형님들 뭐 50대 중반 형님들 말에는 제가 약간 이걸 아닌데 싶어도 경청을 하고 들어드립니다. 그러니까 형님들이 저를 또 뭐 이뻐라는 건 아닌데 인정을 해 주시는 것 같아요. 항상 저한테 또 전화하고 좀 그래요. 아 형님이 더 똑똑하시고 형님 더 현명하신데 형님 뜻이 맞지 않겠습니까? 딱 그래요. 나이 1년 말이 예? 청끼가 넘을 텐데
그 나이, 그 내공의 고통이 아니더라고요. 살아보니까. 주변에 형, 죽은 형님들도 많이 있는데 다 치다 꺼져서 귀찮아요, 솔직히. 나도 바쁘고. 그럼 몇 차를 해야 돼, 하루에. 그래서 저는 그냥 떡 본 김에 제가 지내는 스타일이죠. 근데 술자리 먹고 있는데, 아, 형님 오십시오. 이런 스타일 있잖아요. 근데 우리 집에서는 혼자 일을 합니다, 제가. 아까도 우리 그 최 배우님, 법인장 형님 전화 왔더라고요. 아, 이제 2주 쉬는데 속상해 죽겠다고 어떻게 해야 되냐. 아, 형님 없어 세상 다 돌아가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따 소주나 한잔 해요. 그랬더니, 안 늦겠거든. 그럼 뭐 다음에 한번 해요. 아, 오늘 한잔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뭐 내가 보고 내 컨디션 보고 가는 거지. 안 그랬으면 뭐 부른다고 예 하고 가는 건 그거 군대고. 안 그렇습니까? 자기만 속상해? 나도 속상한데. 오이 큐큼버 오늘의 한 줄평. 인생 저도 없습니다. 그냥 재밌게 살면 돼요. 저희 집 가훈이 재밌게 살랍니다. 근데 요즘 제가 식당하고 막 하느라고 저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우리 집사람이랑 아이들은 솔직히 놀 줄 몰라요. 우리 집사람은 이게 재밌게 놀 줄은 몰라. 우리 아들들도 아직 그렇고 제가 옛날에는 진짜 우리 재밌게 놀았거든요. 맨날 파티였어. 일 끝나면 제가 막 촥 깔아놓고 진짜 에? 맨날 파티했는데 요즘에 이제 제가 뭐 유튜브하고 식당하고 안 하고 혼자만 재밌었어. 좀 미안하더라고 집사람하고. 이번 뭐 강제 휴가지만 우리 좀 재밌게 놀라고 그래갖고 제가 이제 계획표를 짜야 될 것 같아. 재밌게 놀기 그래갖고 사랑하는 우리 원정 씨랑 같이 항상 같이 해야 되는데 제가 식당 하다가 혼자 이렇게 술방 짓고 하다 보니까 저희 집사람이 양주 좋아하거든요. 저는 우리 집사람 같이 찍으려고 양주를 다 꺼내놨어요. 저 뒤에도 있는데 그냥 네? 로얄 살루트 먹고 둘이서 한 병씩 줘줬어요. 1리터짜리 근데 발렌타인을 좋아해요. 또 이거 리미티드 에디션입니다. 그리고 블루라벨 1리터짜리 사왔는데 그게 진짜 비싸고 좋은 건데 좋아하는 형님이 또 그거 좋아하는데 그래 제가 그거 드렸어요. 아유 뭐 이런 것도 잘 받고 이런 것도 잘 드리고 그래요. 저는 너 올 때 뭐 사다 줄까 그러면 좀 그래요. 블루라벨 하나 사와라 딱 블루라벨을 모르는 애들이 있어요. 소주 블루라벨을 사와. 야, 이 새끼야, 이 그린이잖아, 그린. 하면은, 블루 아니냐, 이거. 알고 그러면. 아, 우리 문열이가 또 방송 타고 싶구나. 자꾸 와서 옆으로 치대네. 이뻐요, 또. 아유, 이거. 이거 너 먹을 거 하나도 없다. 양념이 돼 있어. 여보, 야, 숙희야. 밥이 따다 가랑 마사 시키. 문열이 막간하게. 문열이 루비 막간하게, 어? 마사 좀 해줘. 제가 지금 우리 문열이랑 루비 막간하게 이거 봐. 제가 이제 쥐들 먹인다 했더니 다 와서 안기는 거 보자. 아 요물이야 이 새끼야. 요물. 저리 가. 그러니까 얘들한테는 소금이나 양념해서 주면 안 돼. 이거 봐. 다 와서 안기는 거. 좋아서. 맛이 다 알아들어. 아유 이뻐. 그래갖고 제가 귀찮게 하지 말고 아주 자꾸 치대요. 이게 단점이에요. 단점. 크아, 아 근데 제 이빨이 되게 좋았는데 어 치약을 바꿨더니 아 야 저리가 아파. 발톱을 막 찍어요. 치아를 바꿨더니 자 아, 양념된 건데요.
좋은 냄새가 있지. 이빨이 막 시리네요. 아, 그 치약 너무 세척력이 좋은 것 같아. 은나무 치약이라고. 이래 주고 그 영상 찍으러 갔더니 형님이 하나 주시라고 했었는데 그 세척력이 너무 강하네. 아이고, 이 새끼 고추 만져 손인데. 한삼 싸겠습니다. 보여. 에, 뭐. 자, 고기. 고기 하나 깔고. 오유, 부추김치. 오, 소리 쳤네. 자꾸 흘리네. 부추김치 살짝 깔고. 마늘 하나 깔게요. 마늘, 쌈장 살짝 찍어서. 깔고. 쪼르르. 다들 힘내시고 정말 고맙고 사랑합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부탁해요. 맛있어요. 우리 집사 저기 기다리고 있어. 방송 끄더라고. 몸이 압박을 하네. 뭐 똑합니까? 마누라 말 잘 들어야죠. 제 인생 편해지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다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너 술 취했어요?